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고 있는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시험 개편되기 마지막 시험에 해당이 되는 45회 중급 기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우리 44회의 시험에 비해서 뭐 난이도는 조금 상향됐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형과 어떤 문항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실은 좀 정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 전근대 사회에 해당되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 파트까지 해당되는 내용은 30문항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근현대사 파트, 우리 흥선대원군의 업적부터 남북관계까지 해당되는 부분 20문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44회 문항하고 44회차 기출문제하고 똑같죠? 이렇게 비중이 전근대사가 비중은 조금 높고요. 총 여러분들 50문항 이렇게 풀게 되시는 거고, 60점 취득하시면 60점 점수를 얻으시면 우리가 이제 4급 취득하실 수 있는 거고, 70점 얻으시면 우리가 3급에 이렇게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점수 좀 45회차에 나오셨길 바라면서요. 자, 1번 문항부터 우리가 좀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문항 항상 이렇게 주는 문제 1점짜리고요. 보시면 뭐 여기 움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가 앞에요. 뭐 빗살무늬 톡이 있고요. 갈돌과 갈판으로 이렇게 곡식을 가는 뭐 이런 도구들 나온다. 농경하고 목축 시작했던 무슨 시대죠? 신석기죠. 여러분 이걸 너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어요. 우경이 실시됐다. 이거 여러분 지증왕 시기로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철기 시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였다. 요거 역시 철기입니다. 자,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대요. 자, 요거는 청동기 시기 때 거친 무늬 거울. 자, 역시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뭐, 이 선택, 우리 이 1번 문항에 해당되는 선택지는 계속 기출에서 반복되고 아주 똑같은 선택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 수공업 했구나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 신석기. 맞는 내용이죠? 자,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이 나와가지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북방계통에서 넘어왔던 청동 제품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청동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기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다.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실게요. 미죽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크기가 작아서 큰 나라 사이에서 핍박을 받았대요. 자, 그리고 쭉 보면, 물고기와 소금 및 기타 해산물을 통과했다 라고 하면, 핍박받고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 동해 아니면 옥저,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자 나이 10세가 되면 혼인 허락받고요. 신랑 집에서 여자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키운 다음에 며느리로 삼는데요. 어린 나이일 때부터 데려가서.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풍속 옥저에 해당된다. 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자, 요거 부여죠. 부여 영고. 화백해이 신라입니다.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다스렸다, 주관했다. 자, 요거 사출도 부여고요. 범금 8조, 8조의 법이 있었다. 자, 요거는 고조선 해당되는 거죠. 자, 가족의 유골을 한 목각에다가 모아두는 이런 가족 공동 무덤 또는 골장제. 자, 요거 옥저에 해당되는 내용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미죽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문자를 새기지 않은 묘표석 두 점이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왕릉급이라는 거. 그래서 소왕릉 발굴 현장. 그래서 뭐 대왕릉과 함께 쌍릉으로 불리는데, 힌트는 여기 주고 있죠.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이 국가의 익산 지역에 남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자, 우리 묻고 있는 문제는 이 국가예요. 그럼 이거 어디죠? 백제죠, 백제. 자, 백제와 관련된 거 골라라. 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그렇죠. 요거는 무령왕 때 실시했던 22담로.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22담로를 설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진을 물리치고 나서, 그래서 고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자, 요거는 신라. 통일신라. 자,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안시성 전투, 요거는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의 전투에서 이긴 거죠. 자, 전성기의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나라 어느 나라? 발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백제. 자, 다음 4번 보실게요.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신라 24대 왕인데, 24대 누구 왕인지 잘 몰라도요. 여러분 힌트 다 줍니다. 화랑도 조직했고요. 그리고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했어요. 여러분 요게 황룡사가 나오게 되면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을 누가 건축했느냐라고 나오면 그러면 선덕여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가야를 정복하였다. 그래서 답 1번이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가야는 우리 이제 금강가야, 정기가야 연맹체에 주도권을 주었던 이 금강가야.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버프왕한테 정복당하고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정복당했다는 거. 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고려 시기 때 고려 장성이 있는데요. 고려 장성 같은 경우는 거란이 침입했을 때 거란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이 천리장성을 압록강부터 동해안 도련포까지 축조한 상황이 있고, 거란 침입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천리장성은 연개소문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축조했었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당나라를 또 대응하기 위해서 축조했었던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구주 오소경 요거는 신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행정구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왕은 신문왕 때. 자, 독서삼품가 요거는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때. 그 다음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자, 요거 신문왕이죠. 신문왕 즉위하자마자 장인어른 김음돌의 난이 딱 터지는 바람에 신문왕이 저거를 딱 제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를 막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왕 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보실게요. 미축은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금령총, 땡땡 박물관에서 나온 이 금령총 발굴 조사에 대한 성과를 공개합니다. 자, 경주 대릉원 일원의 천마총 미추왕릉과 함께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고르는 건데 여기 다 힌트 주고 있죠. 우선 경주라는 거. 신라의 중심지죠. 그리고 천마총, 천마도가 나온 거. 미추왕릉 전부 다 신라와 관련된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발굴 현장 새롭게 발굴됐다라고 하는 거 나온다고 해서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야 우리 역사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러면 신라 고르는 건데, 금동대학로, 저 백제죠. 자,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 향기가 나는 탑이다. 이거 원래 누구 희롱을 했죠? 선덕여왕. 그래서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왕이 뭐 정사를 돌볼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막 비판을 당나라에서 했을 때 선덕여왕은 거기에 화내지 않고 이렇게 향기 나는 탑을 조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란꽃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기 안 나는 모란꽃 씨앗하고 그림을 줬는데 모란꽃에 이렇게 벌과 나비가 없는 그림을 줘가지고 향기도 안 나는 뭐 여인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롱했는데, 선덕여왕은 아주 그걸 또 재치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을 했죠.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이고요. 청자, 이거 고려청자고요.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군, 석촌 고분이죠. 석촌 고분. 저거는 이제 백제에 관련된 거고, 수산리 고분벽화. 자, 요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오른 것은 이거 1점인데, 여러분 얘도 단골이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일반 농민들이나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정적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대출해주는 제도, 이거 뭐예요? 진대법. 계속 잘 나오죠? 고구려, 고국천황, 진대법. 정답
2번이 됩니다.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죠. 직전법, 현직자한테만 토지 주는 거,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호패법, 이걸 호패를 차고 다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조선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호포제, 요거는 호, 집집마다 군역을 지게 하는 거. 그래서 양반도 군역 내게 하는 거. 정답 2번이고요. 자, 7번 보시면,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영락이고요. 그럼 영락, 연호 썼던 사람 누구죠? 광개토대왕. 왕이 보병과 기병을 5만 명을 보내서요, 누굴 도와줬어요? 신라를 도와줬어요. 이거 광개토대왕.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신라에 왜구 들어오는 거를 격퇴해주면서 도와줬죠. 쭉 내려와서 왕이 병력 3만 거느리고 백제 침략해서 수도 한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백제 왕 죽였어요. 전사한 사람. 그러니까 전사 아니라 죽은 거죠. 누구죠? 이거 백제 왕이 죽었다. 개로왕.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개로왕을 죽였을 때 당시의 고구려 왕 누구예요?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사이에 있는 시기를 골라라. 이 문제입니다. 신라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이거 신라 지증왕 들어가고요. 신라가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금강가야, 버풍왕, 대가야, 진흥왕.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자, 이거 뭐예요? 평양 남진정책 장수왕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넘어가서 장수왕 때 수도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 밀어서 압박하는 거예요, 밑에를. 그래서 이렇게 평양으로, 원래 국내성이었는데 평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압박하면서 밑에 백제 압박하고요. 그래서 개로왕 전사하고 나서 이 백제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장수왕 때, 뭐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로왕 이후의 상황이죠. 성왕 때.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요거는 소수리망 때. 그래서 요 소수리망은 광개토대왕 앞시기로 들어가죠. 나머지 지증 버풍왕, 뭐 요거는 6세기 이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장수왕 때 고르는 거 3번. 자, 8번 보실게요.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자, 가 보시면, 황산벌에서 신라의 군대가 백제 결사대에 전투를 벌였다. 이거 백제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한 거 했던 거잖아요. 황산벌 전투. 근데 결국 백제 어떻게 됐다? 깨졌다. 자, 나당연합군이 이제 누구 치러 간다? 평양성, 고구려 치러 간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죠. 그럼 신라가 이제 백제 치고 고구려 치고 그 다음에 어디 친다? 당나라 칩니다. 그게 매소성 기벌포. 기벌포까지 친 다음에 676년에 신라는 결국 삼국을 통일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신라의 삼국 통일이에요. 그러면 얘 순서는 가나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바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9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흑치상지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 왕자 부여풍 맞이해가지고 왕으로다가 세우고 나서 끝까지 한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백제 부흥운동. 그래서 백제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부흥운동 벌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고구려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3년여간 뭐가 일어나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성공, 실패, 결국에는 실패. 왜냐면 고구려가 다시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라는 당나라 몰아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자, 10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제 경제 파트인데, 신라의 경제 파트 나올만하죠. 신라 촐락문서. 서원경 일대.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서원경. 여기 청주입니다. 청주 지역 일대인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가, 뭐가 들어갈까? 신라 당시 상황인데, 뭐 서역하고 교류했던 신라의 모습, 또 청해진에서 또 전개된 해상 모형, 장보고, 이런 일들. 그럼 여기에 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의 목적. 자, 이거 누가 한 거죠? 신문왕. 그래서 귀족들이 좋아하는
노동력까지 징발해서 읍단위로 가져갈 수 있는 저 노급은 폐지해버리고 조세 징수권만 가져갈 수 있는 관료전만 지급한 거. 요거 신문항. 그래서 정답은 신라. 맞는 내용이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병발행 이거 고려예요. 모내기법 이거 조선. 후기죠. 전국보급이니까 연봉구등법 얘도 조선. 세종대 공법. 그리고 담배 등의 상품작물, 이것도 조선 후기. 이게 문제가 중급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얘를 만약에 선택지를 다 신라 시기를 줘가지고 정확한 뭐 시기를 물어보면 어렵죠. 근데 보면은 완전히 이게 시대가 고려, 조선, 이런 선택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1번. 자,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발해 왕자 대광현이 나왔고요. 왕씨성을 하사했다. 자, 왕씨성을 가진 사람, 왕이고, 왕건이죠. 왕건이 자신의 성을 이런 식으로 사성정책, 성씨를 계속 주면서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포용정책. 그래서, 뭐, 대광현, 발해왕자 대광현이 이끄는 무리가 거란의 침략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이 왕이 왕씨성을 하사하고 종실의 족보를 기록하였다.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포용정책, 왕건이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래서 제2의 민족 통일을 완성했던 분, 태조 왕건. 이고요. 별무반을 조직하였다라고 했는데 별무반 조직한 거는 요거 이제 숙종 시기 때 여진의 침입, 여진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대비를 한 거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자, 요거는 세종이죠.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거. 요거는 광종이죠. 자,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 인재들을 재교육시켜서 왕의 어떤 신료들을 많이 계속해서 배출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정조 시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는 이렇게 꼭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옳지 않은 거. 자,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고려 사회 파트고, 흉년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의창, 의로운 창고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내용. 여러 가지 이제 복지책, 뭐,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 그쵸, 상평창을 두었고요. 빈민을 구휼할 목적으로 제위보, 그래서 기금만 들어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환곡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개입했던 건데, 여기 이제 사창제, 개인이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방에서 자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건, 요거는 원래는 조선사회에서 계속 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거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게 흥선대원군 때. 요거는 흥선대원군.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자, 4번. 약국이에요. 해민국. 그리고 질병 개선하기 위한 거. 구제, 도감, 임시기구. 요런 것들 운영을 했다는 거. 맞는 내용이죠. 자, 13번 보실게요.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 뭐, 1점짜리인데. 보시면, 뭐, 지역을 볼게요. 쭉 보게 되면, 홍릉, 그리고 외규장각, 나왔네요. 외규장각. 여러분, 내규장각 창덕궁에 있고, 외규장각, 정조가 설치한 거, 어디에 있죠? 강화도. 그럼 이거 지역을 찾는 문제죠? 정답? 가. 요렇게 들어왔네요. 가. 뭐, 보면 힌트도 있는데요. 되게 많이 있는데, 보면 뭐,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피해가지고 옮긴 것도 강화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철종, 이 세도정치식이죠. 순헌철. 근데 이 철종식이 우리가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제대로 못 받은 먼이 왕실 손을 데리고 와가지고 철종으로 올려놨죠. 이게 세도정치식입니다. 강화도. 정답은 가구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뭐 자기와 종이와 먹 등을 제작하는 여러 소가 있어요. 소. 별공으로 바치는 물품의 징수가 극도로 가중함으로 장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도피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향, 부고, 소.
이러한 어떤 특수한 행정구역이 남겨져 있는 곳. 그래서 일반 양인이긴 하지만 되게 차별받는 양인. 세금이 일단 일반 군현민보다 높았어요. 그럼 이 시기 언제다? 이게 있었던 시기? 고려죠, 고려. 조선으로 가게 되면 이런 향부곡소하고 같은 이런 특수한 행정구역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된 거 조선이죠.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조선 후기.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지 우리 앞에 44회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똑같이 나왔던 선택지예요. 자, 떡대, 덕대 이거 전문 CEO죠. 경영가.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성장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 정답은 고려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려인데 시기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어렵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나머지 다 조선 줬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거 인종시기예요. 고려 인종 때고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운 척춘경에게 상을 내리도록 해라. 이자겸의 난을 평정했어요. 그럼 가.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고 나서 가 뭐가 일어났을까요? 자, 이거 묘청. 서경천도. 묘청의 난. 자, 여러분 이거 개경 세력이자 여기 개경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벌귀족이 이제 동요가 된 거죠.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니 개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기운이 다했다. 너 불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이 뜨냐면 서경 세력이 떠요. 서경이 길지다.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서경에 궁궐을 짓고 서경으로 옮기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묘청이 난 일으켰는데 이거 성공해요? 못해요? 이거 결국 실패하죠. 이거 묘청이 난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서경과 개경 세력 싸움에서 서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개경 세력이 주도하게 되고 그럼 문벌귀족 여전히 주도권 잡는다. 근데 여기에 계속 누가 차별받는다? 무신들. 그래서 결국 무신 정변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정중부를 주축으로 하는. 자, 그러면은 가시기에 해당되는 거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정답 2번입니다.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건 완전히 말이죠. 이성계 위화도 회군하고 연결된 거고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하였다. 세도 정치기 뒤로 빠지고요. 최승로가 시묵 28주를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성종 앞시기로 들어오는 거고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신 집권기 때 요렇게 최후 정권기 때 몽골이 침입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부터 항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정답은 고려 이렇게 전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기에 2번. 자, 16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고려의 문화사 파트고요. 자, 대각국사 의천 선태종 우리 이거 44회 기출에서도 나왔고요. 그때는 의천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울 나왔어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죠. 자, 불국사를 건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라죠. 신라 하대 경덕왕 무렵 뭐 이렇게 건립이 됐고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삼국유사 편찬하게 된 거는 요거는 이제 승려 이련이 편찬을 하게 되는 건데 고려 후반이에요.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자,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이 했던 거 역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끌어안았는데요. 그게 이제 조계종으로 탄생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속세에 빠져 있다 불교가. 그래서 결사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수선사 결사운동.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의 요체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210개의 요체를 이렇게 도식으로 약간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의상. 왕후천축국전 인도.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천축국 인도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 다녀온 어떤 기행문 같은 것들을 쓰신 분. 해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7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최근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안 나오면 서운하죠. 최근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서원.
여러분 그 우리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 문화사 저렇게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거나 근데 뭔가 새롭게 발굴되거나 뭐가 복원되거나 이러면 계속 기사로 이슈화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등검을 보고 있는 때다.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은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자, 조선시대의 주세붕이 설립한 것을 시초로 지방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게 붕당의 소굴이다 이러면서 이거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죠. 등재된 거, 요거 뭐죠? 서원.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곳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 자, 의학 교육을 관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전이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교육 관장하였다. 정답의 어떤 핵심은 아니에요.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요거 지방학교, 향교, 요런 것들은 보셔야 되고요. 선현의, 그래서 앞선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한 거. 그래서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하여 교육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려시기 때 국자감.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사역원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뭐 주된 여러분들의 시험의 포인트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원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계속.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라.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거예요. 조선 세조 때. 조선 세조 때 건립한 것이고요. 이건 세조의 업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문화사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석탑은 대체로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대리석으로 만든 게좀 특징이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화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거 뭐죠? 원각사 만들었잖아요, 세조가. 그래서 뭐, 조선은 우리가 숭유억불, 유교 키우고 불교를 억누르는데, 세조 같은 경우는 불교 이렇게 중흥시켰어요. 세조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절이 원각사. 절이고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만들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거. 이거 여러분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라고요? 탑골공원. 그리고 여기 탑골공원에서 뭐가 촉발됐죠? 3.1운동 여기서 처음 촉발이 됐죠. 탑골공원. 우리가 파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 2번.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1점짜리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중에서 오포와 한산도, 명량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적이 보이는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하였다. 그럼 이 전투 뭐예요? 너무 유명한 전투. 임진왜란. 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거는 요거는 병자 호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호란과 왜란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거는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된 거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는 살수대첩이죠. 자, 채무선이 진포, 이거는 진포대첩, 왜구를 격퇴한 거. 자, 권율의 행주산성. 그래서 이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휴전협정기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이 전투가 행주산성이기도 해요. 행주산성에서 이루어졌던 권율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임진왜란. 정답 5번이고요.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뭐 단골이죠. 세시풍속. 세시풍속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음력 3월 3일이에요.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 찾아서 돌아온다고 하고 화전 만들어서 먹는 날. 이날 무슨 날? 삼진날. 삼진날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혀 낯설지 않고요. 계속 세시풍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날. 자, 설날이죠. 우리나라 아주 뭐 대대적인 명절이죠. 떡국 먹는 날. 단오, 팥죽 먹는 날. 단오. 이 동지가 팥죽 먹는 날이죠. 동지 팥죽 먹는 날. 단오는 음력 5월 5일. 그래서 씨 뿌리는 날. 이 농경국가에서 보여지는 세시풍속. 한가위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뭐 추석이요. 추석. 음력 8월 달.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21번.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 조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조때 설치가 됐고요. 선조때 임진왜란 잘 나오는 키워드잖아요. 잘 나오는 사건이고, 이때 나오는 건데, 포수, 살수, 사수 하는 삼수병으로 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삼수병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다시 이때 만든 거예요. 급료받는 직업군인이고 상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거 뭐죠? 이거 훈련도감. 정답. 훈련도감에 해당이 되고요. 자, 훈련도감을 출발로 해서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를 방어하게 되는 금이영. 그래서 이게 이제 숙종시기 때 설치가 되면서 중간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금이영까지 해서 다섯 개다 합쳐서 우리가 오분영. 그래서 조선 후기 오분영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같은 경우는 근대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신식군대가 만들어진 거고요. 장용영 같은 경우는 정조의 친위부대, 그 다음에 진위대는 요거는 을미개혁 기때로 넘어가게 되면서 친위대, 진위대, 이게 이제 훈련대가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위대는 지방군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훈련도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선택지 5번,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이거 잘 나와요. 장용영. 자, 넘어갈게요. 자, 22번 보실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게 영조 시기 때 수치 제도를 개편한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영조 때 수치 제도와 관련해서 세금 걷는 것과 관련해서 개편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균역법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 보면 죽은 남편하고 갓난애한테까지도 세금을 다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해라. 1결당 쌀 2두를 부과하는 결작을 추가로 생겼다. 이거 균역법 1년에 2필 내는 건데 2필 내던 거 1필로다가 줄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저 균역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토막이 나는 거를 이 결작으로다가 보완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포의 납부액을 1필로 정하였다. 정답 요거죠. 1번이죠.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서 지급한 것은 고려시대 전식과고요. 전세를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 영원히 고정시켜버린 거는 영정법. 자, 지게함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대한제국기 때 토지조사, 그러니까 대한제국기 때 토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죠. 이거 광무개혁하면서 실시한 겁니다. 자, 5번에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다가 나누었다. 그래서 요건 공법, 세종 때 나온 거고요. 자, 23번 보실게요. 밑줄금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진주의 농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타박을 견디지 못해서 관할을 습격했대요. 진주 농민들. 자네 소식이 늦구먼. 진주뿐만이 아니라 이게 진주에서 시작된 게 전체까지 다 확산이 된 거예요. 이거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나서 진주에서 출발한 임술농민 봉기.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세도정치기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임술농민 봉기가 터진 게 삼정, 전정, 군정, 환곡. 그러니까 전정, 토지세, 군정, 군역 문제, 환곡. 뭔가 우리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빌려주는 거,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뭐 백성들을 사실은 복지책으로 내세운 게 오히려 더 이들을 힘들게 했었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삼정이 청정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별로 그냥 미봉책에 그쳤다. 그래서 정답이 요거죠. 정답은 요겁니다. 자, 직강서를 두었다. 요거는 동아농민 운동 때 전주하역 맺으면서 나온 거죠.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도교식의 어떤 기구 행사하는 건데 요거는 조광조 때 폐지를 했고요.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들에게 역성혁명 세력에게 토지를 지급한 거고,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우리 전민변정도감은 신돈통에서 했던 공민왕 때 업적이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24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정호가 제작한 이 지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의 특징은요,
심리마다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놨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22첩의 형태로 분첩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휴대가 용이하게끔. 그 실제로 이거를 막상 펴보게 되면 일반 건물의 한 3층 높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사실은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총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이 되었다. 정답 2번이고요.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조시기 때 나온 거고 동국지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아니고요. 각 지방의 산천 그리고 인물 그리고 풍속 여기 뭐 풍속이 어떻다더라 여기가 참 인심이 좋다더라 자 이거 택리지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오래된 세계지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틀린 내용.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5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조선 후기에 이런 사상들, 개인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건데 책문 후시에서 대청무역에 종사했던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개성 일대에서 인삼 팔고 했었던 송상이죠, 송상. 자, 그 다음에 외관을 통해서 일본에 인삼을 수출했던 내상 근데 이제 지금 송상을 물어보는 건데 재물포에서 세창 양행을 세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근대 시기로 넘어가서요 사실 저 부분이 어떤 이 시험에 포인트 되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역상사인데 이거 관련성이 없고요. 한국중앙총상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거는 일본 상인들 너무 많이 근대 시기 때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상권 보호하려고 시전 상인들끼리 만든 거예요.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선해청의 대동미 징수에서 이거 운반하는 역할은 경강상인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 전국 각지에, 그렇죠. 각지에 이렇게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 정답이 4번이죠. 개항장 십리 이내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십리 안으로 거류지를 묶어놓은 거는 외국인 상인들한테 저렇게 특히 일본 상인에게 적용을 시켰죠. 네,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실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고요. 뭐 가의 입회를 모신 사당입니다. 근데 여기 힌트 더 주고 있죠. 성호사설, 과구록, 그 다음에 안정복 같은 사람들 제자 굉장히 많이 키워낸 사람이에요. 성호 이익이죠. 성호 이익. 자,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태양인, 태음인, 이거 이재마죠. 이재마. 그 다음에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한 사람 정약용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규장각이면서 이렇게 책 관리하는 사람인데 규장각은 정조가 굉장히 정조의 상징이 되는 기구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울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뭐 박재가 그 다음에 이덕무 막 이런 사람들. 자 4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김정이죠. 김정이 금석관록 그리고 영업전에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운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영원히 팔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되는 토지의 한선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 영원히 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시한 게 이익이죠. 자, 27번 보시겠습니다.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성지네요. 배론성지. 충북 제천 소재한 배론성지는 조선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들어온 신자들이에요. 이렇게 탄압받은 신자들 이미 나오죠. 어떤 게 나올지.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다. 신유박해. 당시에 황사영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서양의 도움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다가 발각이 됐죠. 그 처형당하잖아요. 이 황사영이. 신유박해. 천주교죠. 천주교. 자, 기관지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요거는 천도교.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는 미륵불 뭐 신앙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 이거는 도교 행사.
단군 숭배, 이건 단군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대종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게 서학, 그냥 서양의 학문으로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렇게 학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처음에 정조 때는 탄압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신유박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보실게요.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보시면 내수사 및각 궁방 중앙 간사의 노비안을 소각하여 공노비 6만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노비 중에서 일부예요. 관서 안에 있는. 그래서 일부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양민으로. 이게 언제죠? 이게 순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순조가 즉위한 마 정답 요렇게 해당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노비 제도가 사노비 공노비가 완전 폐지된 건 언제죠? 그거는 갑오 1차계예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9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선 후기의 풍속화 해본 신윤복. 신윤복은 특히 여성을 굉장히 잘 그렸다. 그러니까 되게 섬세했다. 그래서 신윤복이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상상해가지고 만든 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바람의 하원이라고. 문군영이 신윤복으로 나왔었죠. 자, 보시면 그러면 월하정인. 이렇게 달빛이 비추고 있는 아래에 이렇게 남녀가 정분을 통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월하정인 정답 4번이고요. 고사관수도, 이거는 조선시대 전반기에 강희 안의 고사관수도고요. 그다음에 금강전도,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대장간, 신윤복하고 쌍벽을 이루는 풍속화가죠. 김홍도고요. 그다음에 안견의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나온 복숭아밭을 논이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몽유도원도.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0번 보실게요. 밑줄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 사절단은 막부의 요청으로. 그래서 막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는데,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을 했어요. 이게 뭐다? 이거 통신사죠. 통신사.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로 왔다 갔다 했던 또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지사, 정조사, 뭐 성절사, 동지에 보내고 신년에 보내고 그다음에 뭐 왕의 뭐 생일에 보내고 이거는 중국에 보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행록으로 남겼다. 이거 역시 청나라로 갔던 기록들. 그다음에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인데요. 지리지, 세계 지리지 같은 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근대사 초에, 근대 초에. 시문과 서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화 교류, 굉장한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정답 4번이고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기창, 뭐, 요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영선사로 중국에 파견했다가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고요. 일본하고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통신사와 의미 있는 거, 정답 4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러분 44회 기출에서는요, 우리 지금 이 근대 파트의 첫 번째 문제로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내 정책 문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외 정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막 추진하고 있을 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 하죠. 통상수교 안 하겠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는 안 한다고 계속 버티죠. 그래서 돌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설왕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거 곧 화이하는 거다. 화이하는 거뭐 하는 거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그래서 뭘 세우나요? 척화비. 이런 거 세우게 된 어떤 배경이 뭐냐? 그 앞에 이거 터진다는 거죠. 자, 요거 두 가지가 터지죠. 병인양요. 프랑스 침입해서 들어오고
신미양요. 미국 함대 들어오죠. 신미양요. 그래서 요런 사건이 터지게 된다. 사실 요 가운데 모두 껴있나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한 거, 저거는 운요호 사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운요호 사건과 관련된 거고, 저게 결국 뭐랑 관련이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게 했던 그 사건이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어요. 요거는 1885년 무렵에,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경쟁 구도에 있었던 이 영국군이, 러시아하고 조선이 좀 가까워지니까 이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미국의 함대가 광성보를 함락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맞서 싸워요? 어제연. 근데 어제연 장수의 깃발이 또 빼앗기기도 하죠. 자, 신미양요 관련 있고요.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게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5번이고요. 자, 32번에서 가에 들어가는 인물로다가 옳은 거 골라라. 자, 동학의 2대 교주네요.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간행하셨고요. 동학의 1대 교주가 누구죠?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대 교주 최시영. 그래서 이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것들 간행하면서 동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최시영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철, 단군교, 대종교 만드셨던 분이고, 오저감살단도 조직하셨던 분이고, 박은식하고 신채호는 뭐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되는 대표적 인물이시죠.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시기도 하시면서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용운은 불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타락한 부분이라든지 좀 친일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혁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용운 정답은 4번. 자, 33번 보실게요. 밑줄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군국기무처는 오늘 과거제 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군국기무처가 존재하고 있을 때 과거제 폐지라고 하는 법안이 나왔고, 이기우는 출범 이후에 조혼금지, 가부제가 허용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뭐예요? 가부개혁이죠.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가부 1차 개혁. 군국기무처가 살아있을 때. 자, 신분제를 폐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답, 신분제 폐지. 신분제 폐지는, 그러니까 천민을 없애면 신분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노비, 사노비 제도 폐지한 거, 법적으로 폐지한 거, 가보게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비변사를 혁파했어요. 요거는 흥선대원군. 그리고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요거는 을미개혁. 이렇게 들어가죠. 자, 당백전. 일당백, 상평통보에 백배 가치를 띠는 당백전을 발행한 거, 이거는 왜 발행했어요? 이거는 경복궁 중건하려고. 그래서 요거 흥선대원군 때.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육해군을 통솔하는 기구였죠. 이거는 고종 때, 그러니까 대한제국기 때 고종이 한국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황제권,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자, 34번 보실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거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인데, 1907년이에요.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게 특사로 파견했다가, 이게 뭐 거의 문전박두 대났잖아요. 헤이게 특사 파견됐는데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여가지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그래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순국하신 분입니다. 누구죠? 정답은 가인물 요분 이준. 이준이시죠. 그래서 보면 대종교를 창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철, 오기오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남 만인소 사건을 상소문을 주도한 사람은 이만손 상소문.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우리 아픈 역사 저술하신 분 박은식이고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장인환, 전명운 이렇게 되고요. 장인환, 전명운. 자,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또 헤이그 특사 파견됐지만, 그게 오히려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또 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미측은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해외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31명 쭉 보시면 뭐 의병장 허위의 후손이 포함이 되었다. 허위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에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이 모여서 조직한 이 부대에 참여를 하였다. 그래서 뭐 이제 당시 의병들은 자신의 활동이 독립 전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의병의 활동이라고 보지 않고 전쟁으로 봤어요. 왜냐면 부대의 어떤 군력 자체가 그 이전의 의병하고는 규모나 어떤 군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왜냐면 공식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해산된 군대가 이 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정미 의병이죠. 독립 공채를 발행했다. 이거는 임정, 임시정부.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2번이죠. 근데 이제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인영, 당시에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부친상으로 인해서 이제 총대장 자리를 허위에게 넘겨주고 나서 가셨는데 뭐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공화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비밀결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한 광복회가 있어요. 이건 10년대 비밀결사고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하였다. 뭐 이건 관련성이 없고요. 정부의 헌의욕조를 건의하였다. 이건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실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는데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6명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요. 이승훈은 오산학교 창립하고 안창호 등과 서로 호응하여 땡땡이라 칭하는 한편으로 구 청국 영토에 있던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이거 여러분 뭐죠?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이런 사람들 잡아들인 거 신민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민회. 신민회는 겉으로 봤을 때 태극성관 자기회사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사도 만들고 이러면서 애국계모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저쪽에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이기도 했어요. 신민회. 그러나 이제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해산이 됐고 서북학회 애국계모 운동이죠. 또 헌정연구회 이것도 애국계모 운동 계열. 북로군정서 무장투쟁 계열인데 이제 저 북로군정서 이끌고 김자진 장군 청산이 대첩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연해주에 있었던 거 대한 광복군 정부입니다. 정답은 1번. 자, 37번 보시면요. 밑줄은 이 신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 신문 최초의 근대 신문인 이 신문을 발간하였다. 83년에 나왔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근대 개혁 같은 것들을 신문에다가 실어서 이제 막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한번 나와요? 열흘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열흘에 한번 나온다. 열흘 순보고요. 관보예요. 관에서 찍어내는 거. 그래서 관에서 찍어내는 거. 한성 순보.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네요. 3번. 독립신문, 독립협회에서 나온 거고요. 민간 신문이죠. 그리고 또 제국신문, 요거는 이제 부녀자들 읽기 좋게끔 찍어냈던 한글 신문이었고 해조신문 같은 경우도 연해주에서 처음 나왔던 한글 신문이고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양반층의 자제들이 봤던 신문입니다.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을사늘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규탄하는 내용도 통탄하는 내용도 실었던 신문이죠. 황성신문. 정답 3번이고요. 자, 38번 보실게요. 가나조약 체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국권피탈 당하는 조약문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국 황제 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두는 통감정치 들어가요.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통감정치 들어가는 거.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거 뭐예요? 을사 늑약이죠.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정치 들어가는 거. 자, 나 황제 폐하는 한국의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군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이거 우리나라 한일 병합 때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일 병합 주권 완전히 빼앗기는 거.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거 골라라.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는 이거는 1882년 완전 압식이죠. 명성황후가 피살 당하였다. 이거는 1895년인데 96년에 아관파천 일어난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95년에. 그리고 이제 96년에 아간파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공백기를 독립협회가 같이 메꿔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도 요 무렵에 개최가 되는 거고요. 98년 뭐 요 무렵에 개최가 되는 거고,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는 건 을사늑약 맺고, 이거에 대한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헤그특사 파견하고 나서 그게 발각되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종은 왕에서 내려오고 순종에게로 왕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순종의 허락도 없이 정미 7조약이 맺어집니다. 정미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이 요 중간에 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답.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근대의 어떤 개혁을 하는 거를 개화하는 거를 총괄하는 기구. 외교부예요, 외교부. 통리기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건 80년대. 그래서 제가 연도 표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95냐, 96이냐, 80이냐,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 줄줄줄 전개 과정이 지금 요 상황보다 다 앞쪽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 표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걸 스토리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처음에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이제 개화 막 추진하려고 통리기무화문 설치한 건데, 그리고 나서 개화가 주춤했던 사건 이모군란 터지게 되고요. 뭐 중간에 청일전쟁 터지고 러시아 개입하면서 명성황후 피살당하고 아관파천 이루어지고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들어오고 막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38번 정답 4번이고요. 자, 39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박상진, 최기중. 여기 김자진도 들어오면 좋은데요. 그리고 또 군자금을 모금했고요. 친일부호를 처단하고요. 공화정체의 국가를 수립했던. 저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던 단체. 대한광복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선지 볼까요? 대한광복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근우회, 요거는 이제 신간회의 여성 단체고요. 보안회의 황무지 개척하려고 했던 거 일본 저지했던 거고, 독립협회,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 이거는 형평운동 이끌었던 조직이죠.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40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 학교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건물은 간도 지역의 민족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이 학교를 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교육 기관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민족학교. 이 학교 출신으로는 윤동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운규 있어요. 자, 민족교육 기관. 명동학교죠. 명동학교. 동문학도 우리 쪽에서 세운 거지만 저건 이제 통역관을 양성하는 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개신교 쪽에서 만든 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관에서 만든 학교, 근대식 최초의 어떤 근대식 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했던 담당했던 학교 명동학교, 뭐 서전서숙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답 2번이죠. 자, 41번 문제입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사진 속의 일본 경찰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자, 보시면요. 1932년에 터진 사건이요. 이봉창. 이봉창 의사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고 해. 이제 그래서 그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봉창 의사가 저렇게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일왕을 저격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굉장히 큰 일본에게 아주 쇼크를 줬던 사건이죠.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자, 이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죠. 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요거는 안중근의 의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을 추진하였다. 관련성 없고요. 홍커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홍커공원에서 폭탄을 다 투척한 거는 요거는 윤봉길.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 단원 소속이었고요. 그래서 저 홍커공원으로 인해서 폭탄 던지면서 이때 사실은 좀그 이봉창의 의거 활동이 실패로 끝난 게참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 윤봉길의 의거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수뇌부들, 전쟁을 결정하는 이런 수뇌부들에게 큰 타격을 줬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중국의 국민당에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거 정답 3번이고요. 암태도에서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관련성 없고요.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요구를 저지한 건 동의협회. 자, 41번 정답 3번이고요. 42번 보실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관순 나오고요. 쭉 보시면 박예순 쭉 보시면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확산이 되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은 이제 뭐 국제보상운동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순종의 인산일, 이것도 되게 장난 잘 치는데요.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서 일어난 건 60만 세 운동이고,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을 기준점으로 해서 나온 거죠. 3.1운동은.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했다.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일제가 이른바 조선인들 이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눌러봤더니 안 된다. 만세운동, 이렇게 거족적인 만세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문화통치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치의 방침을 바꾸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이 되었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던 이 독립군 부대는 기간직 광복. 이게 뭐예요?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 우리나라 독립을 우리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그 절치부심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그 항복선언으로 인해서 무참히 물거품이 돼버렸죠. 홍범도의 지휘 아래 활동을 하였다. 봉우동 전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유시찬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요거는 이제 대한독립군단이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서. 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대원을 투입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뭐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쌍선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북쪽 지역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북한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끌면서 중국의 호로군하고 한중 연합작전으로 끌고 갔던 전투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4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라. 자, 보시면 조선 징용문답이고요.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고요. 일제강점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우리 거다 뺏어가는 거. 인적 수탈, 물적 수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쭉 언제냐? 만주사변 넘어가서요. 중일전쟁, 37년에 중일전쟁 터지게 되면서 본격화된다. 38년에 국가 총동원법 내려지게 되면서 다 빼앗아 간다. 정답 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실게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대학교 설립하자. 이게 20년대요. 24년인데, 20년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고요. 수업의 연한이 단축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1906년에 내려지는 보통학교령인데, 이 보통학교령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아, 요렇게 통감부가 들어왔던 시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통감정치 들어갔던 을사늑약을 맺고 나서 통감정치가 들어갔던 그 시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대략 1906년이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일단 여기 경성제국대학 설립보다 앞서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보셔야 됩니다. 조선어 과목 선택 과목으로 바꿨어요. 수의 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국식민교육을 강화했다. 요거는 38년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고르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여기 3번 요렇게 들어갑니다. 나가 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6번 보실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점수는 1점이죠. 어렵진 않을 텐데. 자, 이곳은 고종이요. 아관파천 이후에 환국한 곳이에요. 이것도 잘 물어봐요. 경운궁, 당시의 명칭은 경운궁이에요. 근데 오늘날 명칭은 덕수궁인데, 여기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경복궁으로 다시 안 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렵고, 본인도 역시나 또 시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외국 공산들 많이 있는 덕수궁 요 일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답으로 좀 나오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창덕궁 좀 보시고요. 창덕궁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태종 때 이방원이 또 별도로 이렇게 궁궐을 마련을 했어요. 법궁이 뭐가 있었어요? 경복궁이 있었는데 이 창덕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좀 매칭을 시켜드리면,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태종 이방원도. 그래서 자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이 배다른 형제 다 죽이고 막 이런 일들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 말고 별도의 궁궐을 저렇게 창덕궁을 설치해서 저기에 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경희궁 같은 경우는 광희군 때도 경희궁 만들기도 하고, 창경궁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세종 때 태종 모시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 이렇게 약간 동물원처럼 이렇게 또 꾸며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궁궐을 저런 식으로 또 격화시키는 뭐 이런 모습도 보였던 곳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정답 3번 해당이 됩니다. 자, 47번 보실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아주 악명 높죠? 친일경찰 노덕술.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해서 조직된 이 반민특위수사대가 노덕술을 추적해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나, 뭐 8.15 광복 이후에도 경찰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로서 활동을 했는데, 해방하고 난 다음에는 반공주의자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목숨을 부지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기구, 반민특위 얘기하는 거죠. 쭉 보시면 미군정 시기에 조직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공식적으로 세워지고요. 제헌국회에 만들어지면서 제헌국회 활동이었고,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다, 아니고요.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신간회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우의 사회주의 쪽에서 민족주의계하고 손잡아서 가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관련성 없고요. 법안 개정으로 인해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고, 그 다음에 뭐 반민특위 습격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사실 이승만 정부에서 저 활동 자체를 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단축이 되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정답은 5번. 자, 48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국군의 압록강 진출이고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통일하는구나. 근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일사후퇴 오고요. 흥남 지역에 갇혀요. 이게 뭐예요? 이 배가 메러딕스 빅토리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화물선인데 화물 다 내리고 저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인명 구조를 했던 배입니다. 저게 메러딕스 빅토리호고요.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 여기 거제도에 포로들 이렇게 수용해 놓은 곳도 이제 요거는 6.25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자,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진행이 됐죠. 자, 그다음에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여운형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 요거 관련성이 없어요. 전쟁하고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학도병이 낙동강 지키려고 혈전을 치렀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였다. 전부 6.25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48번. 자, 49번 보실게요.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국민 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두 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개헌 국민 투표이며 이게 뭐예요? 삼선 개헌. 자,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서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야당은 이 정권이 영구 집권을 깨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 한일국교 정상화. 이거 누구 정부 때죠? 박정희죠. 소련 및 중국하고 북방외교 수교하고 했었던 거는 노태우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다는데 처음자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김대중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때도 있고요. 4.13 호헌 조치 헌법 안 바꾸겠다. 호헌 계속 보호하고 있겠다. 이거 전두환. 그래서 이게 결국 뭐로 연결이 되냐면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이 되고요.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자,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을 파견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라운 각서랑 연결을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하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렇게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고 하면서 브라운 각서 통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또 많이 또 빌려오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특수를 누리기도 하고 박정희 정부 때 해당이 됩니다. 자, 50번 보실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아, 민주화 운동이고 잘 나오는 민주화 운동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처음 시위가 시작된 곳은 저 전라남도 전남대학교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무등 경기장, 금남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서 집단 발포한 곳. 그 시민들이 왜 이렇게 무기를 소지하면서까지 항쟁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뭐 이런 경문들도 나오고 했던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나서요. 자, 이거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5.18. 정답 2번이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뭐 이 5.18은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성은 없고요. 이렇게 시작은 아니고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일어난 거죠. 5.18 시작이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건 4.19죠. 4.19 호헌 철폐 앞에 우리가 뭐 4.13 호헌 조치하겠다. 헌법 안 바꾸겠다. 전두환이 그렇게 하니까 호헌 철폐해라. 독재 타도해라. 이런 구호를 내세운 거. 이거는 6월 민주항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50번 현대사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45회 중급 문제는 시험 이제 체제 개편 앞두고 있는 그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바뀌는 시험이 그렇게 유형 자체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수록되는 문제 자체는 비슷하게 나갈 건데 이렇게 체제 자체가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하시는 대로 공부 우리 이 해커스 교재랑 그리고 강의 도움 받으셔가지고요. 빠르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계를 좀 빨리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